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8,000톤급의 파나마 국적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중국인 선원 등 실종자 19명 가운데 8명이 숨지고 7명이 목숨을 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거센 파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송원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선 한 척이 거센 파도에 위태롭게 휘청입니다. 방파제와 계속해서 부딪치다 결국 배 뒤쪽부터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동해남부 전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된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8,000톤급 화물선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닻이 내려진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끌려다녔고 방파제에 수차례 부딪치다 선미에 구멍이 뚫려 오후 10시쯤 결국 침몰했습니다. 파나마 국적의 이 화물선은 지난 2일 평택항을 출발한 뒤 포항에 도착해 하역 작업을 마치고 영일만항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배에는 중국인 1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모두 1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이들 중 7명이 사고 선박에 생존해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인근 바다에서 선원 8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구조팀을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속 20에서 40m의 강풍이 불고 높이 6에서 8m의 거센 파도가 몰아쳐 배에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사고 선박에는 벙커 CU 130여 톤이 실려 있어 기름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송원입니다.